최주시 인삼공사입니다. 센터에 이세근, 레프트 이현주, 센터 문병화, 라이트 헤일리 스펠만, 레프트 백목화, 센터 장영은, 리베로 김혜란, 센터 이효희, 레프트 김미연, 센터 장소연, 라이트 레즐리 시크라, 레프트 황민경, 센터 정대영, 리베로 임명옥, 이재현 선수로 1세트 시작합니다. 임명옥이 받았고 이효희 뒤쪽 돌렸습니다. 강타! 받아냈습니다. 중앙에서 백목화 연타로 다시 한번 찬스 볼입니다. 장수현 이동하면서 네. 첫 득점을 뽑아냅니다. 자, 오늘 초반부터 김미연 선수, 장수현 선수 또 국내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는 도로공사죠. 그렇습니다. 계속된 김미연의 서브. 다시 리시브 짧아요. 원더 토스. 헤일리 살려냅니다. 어디로 갈까요? 왼쪽이군요. 괴고픈! 자, 가까스로 포 올렸어요. 공격하지 못합니다. 장소연, 이효희 다시 갑니다. 황민경! 네. 득점이에요. 초반 플레이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이효희 세터죠. 네. 자, 그만큼 수비와 리시브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 도로공사고요. 점수 12-5입니다. 서브 정대영. 박목화, 이재현 거쳤고 이현주 괴고픈! 맞고 나갔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현주 선수는 두 번 공격 시도 모두 득점으로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5홈순에 있습니다. 자, 리시브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헤일리 가로막기! 아, 네. 정대영, 높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에 헤일리 스펠만, 임명호 곧바로 넘어가면서 네. 다시 한번 서브 득점. 서브 득점이네요. 연속 서브 에이스. 오지영, 따라가서 올렸고요. 중앙 정대영. 막혔습니다. 김미연 준비. 오픈 강타. 네. 아, 김미연 선수의 공격은 언제 봐도 시원시원합니다. 그렇죠. 김혜란, 이재현 뒤쪽. 고의에서 헤일리. 이효희가 받았습니다. 시크릿 타이밍 맞춰놓고 때렸습니다. 자, 다시 건너옵니다. 임명호, 이효희 손을 거쳤고 장소연. 김혜란이 받았어요. 밀어넣기 득점. 아, 네, 오늘 이현주 선수 되네요. 자, 넉 점 차예요. 이현주 서브. 황민경 돌려놨습니다. 붙어오죠? 김혜란 살려냈어요. 아, 그리고 백목화 밀어넣기. 중앙에서 다시 공을 살려냈습니다. 언더토스. 시크라 강타 꽂힙니다. 아, 네. 24-19 도로공사 1세트 세트포인트입니다. 자, 살렸어요. 연타로 김혜란 중앙 속공. 다시 수비됩니다. 정대영, 황민경 뜨나요? 살려내나요? 살려냈어요. 다시 한번 황민경. 네. 결국 25-19 도로공사가 1세트를 챙겼습니다. 이제 2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리시브 흔들렸고요. 헤일리 달려나오면서 이효희 살려냈습니다. 왼쪽을 돌렸고 강타! 아, 네. 자, 오늘 2단 연결 상황에서도 헤일리가 버티고 있는 높은 쪽, 시크라 쪽보다는 국내 선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공사죠. 네. 황민경이 받았고 뒤쪽으로 이렇게 맞고 살려냅니다. 중앙 빼고 탭! 안쪽에 네. 떨어집니다. 서브. 어렵게 받았어요. 그러나 찬스볼 인상공사 헤일리 중앙 빼고 탭! 아, 네. 안쪽이에요. 자, 지금도 블로킹이 한 명밖에 따라붙지 못했죠. 네. 자, 헤일리가 살아납니다. 지금 불안했어요. 살려놓고 밀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백목화. 블로킹 마운드 됐습니다. 이효희 어디로 보낼까요? 뒤쪽이군요. 밀어넣기. 키메란 맞고 터치아웃. 네. 자, 이번엔 시크라를 줄 줄 알았는데 김미연 선수에게 내줬습니다. 낮은 자세 올려줍니다. 기회가 왔어요. 인상공사. 헤일리. 그렇죠. 네. 터치아웃 득점.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헤일리 선수가 라이트 했을 때 앞에 전이 블로킹이 시크라 선수가 아니고 황민경 선수거든요. 네. 이 자리 때 많은 점수를 노려봐야 되는 인상공사죠. 그렇습니다. 이재현 백목화. 네. 드디어 콤비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네. 이동 살려냈습니다. 다시 한번 정대영.
수비가 됐는데 수비가 됐는데 네, 정말 어려운 공을 김혜란 선수가 잘 넘겨줬거든요. 네. 하지만 도롱사 선수들은 준비가 돼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현준, 이재현 위에서 헤일리 터치아웃 득점. 네. 호흡이 완벽해요. 자, 끝낼까요? 헤일리 스파이크 득점. 네. 25대 20, 결국 1세트를 똑같이 되갚아주는 인삼공사입니다. 이현주 서브 3세트 시작. 장소연 움직입니다. 속여 넣고 고혜림. 네. 고혜림의 득점. 백목화 빠지면서 받았습니다. 이현주 쪽 안쪽이에요. 처리를 잘해줬던 이현주 선수예요. 김혜란 어렵게 받아냈어요. 황민경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소연 살렸고요. 3단 건너갑니다. 임명옥, 이효희 거쳐서 이동! 터치아웃! 네. 자,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좀 약간 헷갈리고 있어요. 상황을 보면 이전에 이미 자리가 바뀌지 않았냐는 듯한 뉘앙스인데요. 네. 네. 자, 이제 앞서 이제 도로공사는 네. 이전부터 좀 바뀐 채로 네. 플레이를 하고 있었다라고 좀 네.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선수들은 양팀 모두 그거를 모른 채 경기를 진행하다가 지금 알게 된 거죠. 네. 그대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중앙에서 시크라면. 자, 일단은 약간 어수선했는데 시크라 선수가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했어요. 오른쪽 호위 수비가 됐어요. 정대혁 움직였고 황민경이 때립니다. 네, 무섭게 분위기를 타고 있는 도로공사죠. 네. 이재현 뒤쪽으로 헤일리 살려내는 오지영 그리고 왼쪽 고혜림 밀었습니다. 3단 처리 해냈어요. 정대혁 왼쪽으로 오픈 다 고혜림 선수 100% 성공률이에요. 네, 많지는 네. 않습니다만 세 번의 공격 시도 모두 득점으로 연계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자, 내려와서 백토스 고혜림 붙어오는데요. 살려냈고 반대편 시크라! 자, 결국 3세트 도로공사가 챙겨냅니다. 점수 25대 15입니다.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인삼공사죠. 네, 4세트 시작합니다. 헤일리 황민경 고혜림이 살렸습니다. 건너갔고요. 김혜란 이제 시간차 어택커버 헤일리 네트를 살짝 넘어갑니다. 엉켰어요. 네. 황민경 이현주 시크라 디그 왼쪽 갑니다. 고혜림 자 천에게 성공이에요. 네, 고혜림 좋네요. 네. 오버헤드 캐치 약간 불안했어요. 고혜림! 네. 오늘 과감한 공격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고혜림 선수죠. 20이 짧았어요. 중앙으로 파고드는 황민경 그러나 가로막힙니다. 자, 역시 한수지 세터가 전위에 올라오면서 블로킹 높이를 높여줬는데 크게 네. 그대로 들어맞았죠. 그렇습니다. 세트 성공인 도로공사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 보냈습니다. 가로막기! 이제 도전차! 정대영 막혔어! 블로킹 지점이에요. 동점 블로킹! 이번에도 한수지입니다. 네. 정말 블로킹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높이도 있을 뿐더러 흔들리지도 않거든요. 아, 여기도 수지 맞았어요. 자, 리시브 약간 흔들렸어요. 한 번 더 갑니다. 헤일리! 그렇죠, 득점이에요. 네. 시크라를 봤는데 살렸어요. 백목화 자 임명옥 차분하게 언더토스 시크라 힘있게 밀었습니다. 다시 살려냈고 중앙으로 장소연 자 도망갈까요. 백목화 살렸어요. 시크라 수비가 됐고 헤일리 쪽으로 붙어오네요. 이효희 다시 한번 시크라를 봅니다. 스파이크 네. 다시 동점 이재은 뒤쪽으로 헤일리 네. 자 헤일리 집중력 좋네요. 황민경 이효희 뒤쪽 주고 시크라 살렸어요.
백목화! 터치아웃이 블록아웃 도터! 인삼공사가 4세트 세트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자, 5세트 갈까요? 헤리 스파이크! 나갔어! 나갔네요. 블록아웃 득점! 결국 25-13 세트 스코어 2대2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 서브 이현주 왼쪽 황민경 길목 잘 지켰습니다. 고엘 이번에 시크라가 받았고 중앙 장소영 떨궜는데요. 살렸습니다. 넘겨주는 김혜라 황민경 이혁이 장소영 날카롭게 기회가 왔습니다. 황민경 이효희 왼쪽 시크라 김혜란 다이빙 디그 그리고 백목화. 네. 김혜란 굉장하네요. 김혜란 선수는 정말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선수죠. 네. 자 리시브가 흔들려요. 도망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김혜란 받쳤고 헤일리 뜹니다. 터치아웃이에요. 6-4 이현주 리시브 흔들렸어요. 서브 득점이에요. 6-6 동점. 자 오늘 경기 정말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네요. 백목화 뒤쪽 빼주고 헨리 안쪽입니다. 헨리 잘하네요. 네. 헨리가 4세트와 5세트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벌써 43득점째. 이현희 왼쪽 주고 고혜림 살렸어요. 건너받고 다시 한번 이후이 이동. 아, 끝까지 못 막네요. 장소연. 네. 김혜란 잘 받았어요. 헨리 블록킹 점이에요. 가로막기 10대9 역전. 다시 한번 김미영 백목화 쪽으로 다시 한번 가로막기 이번엔 장소연. 명호 붙였고 시크라 나갔나요? 아하. 자 맞고 네,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죠. 뒤쪽 헨리 가로막기 경기 네. 종료. 세트 스코어 3-2 풀세트 접전 끝에 도로공사가 인삼공사에게 7연패를 남겼습니다.